배상수 선수입니다. 17번 홀 파3 홀인데요. 방도환. 네, 방두환 선수도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 스윙이 굉장히 좀 깔끔해지고 백스윙도 그 굉장히 많이 간결해졌어요. 워낙 장타를 구사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거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스윙 컨트롤에 좀더 신경을 쓰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그 거리 컨트롤이 조금 잘못됐네요. 약간 한 반클럽 정도 짧았는데요. 제 위치에서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오르막 칩샷을 남겨놓고 있어요. 같은 조 박재경. 남은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홀인원상으로 걸려있는 그 제네시스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오늘 핀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홀인원을 제일 낼수 있을 만한 제일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린의 앞쪽에 약간 오른쪽에 지금 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조금 짧았네요. 아무래도 핀을 약간 지나가게 되면은 내리막 퍼스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좀 의식을 하고 핀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조금 짧은 듯하게 지금 공략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나가는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앞쪽에 지금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인원 하나 나오면은 거의 뭐 우승 상금에 거의 보금 갈 정도의 그 자동차가 네. 걸려 있는데요. 뒤쪽에 TA 항공의 스튜어디스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서 있으려면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죠. 오늘 배상문 선수 스윙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지금 스윙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아, 역시 거리 조절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세 선수 다 스윙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데요. 배성문 선수는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상체가 조금 먼저 돌면서 공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좀그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좀 페이드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스윙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변진재 선수의 12번 홀, 역시 파3 홀입니다. 지금은 클럽을 조금 너무 던지듯이 그 휘두르다 보니까 왼쪽으로 조금 훅스핀이 좀 걸리면서 그린 왼쪽으로 미스했는데요. 아주 좋지 않은 자리인데요. 큐스쿨을 1위로 통과한 선수고요. 네, 앞으로 좀 키가 크고 뭐 어쨌든 호쾌한 스윙을 구사한 선수입니다.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만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 스윙 아크도 굉장히 크고 아주 그큰 체격을 잘 이용해서 아주 좋은 스윙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네요. 이어서 같은 조의 허윤혜 선수입니다. 어제 살짝 앞바람이었나? 뒷바람이었나? 어제 뒷바람은 안 지금 캐디와 어제의 이제 그 바람 컨디션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내리막에 고도차가 많이 있는 파3 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바람에 이제 변수가 제일 많겠죠. 오늘 깃대는 왼쪽 중앙, 약간 뒤쪽인데요. 항상 짧은 백스윙에 다운스윙 임팩트가 굉장히 스냅이 많이 들어가면서 간결한 선수인데요. 아, 샷 좋네요. 네. 조금 공이 런이 많이 생기면서 약간의 내리막 퍼스를 남겨놓게 되겠는데요. 공 치는 감각이 참 유달리 좋은 선수입니다. 허윤혜 선수도 예전보다는 조금 신중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그전에는 별로 신중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인가. 좀 젊은 선수다운 좀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저도 허인혜 선수 오래전부터 지켜보면서 약간 연예인 느낌이 나는 워낙 그런 옷도 잘 네, 입고요. 예. 선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한 황인춘 선수. 네, 지금 역시 짧았습니다. 파3 홀들에서 많은 선수들이 그 거리 조절에 이제 조금 실수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네요. 방두환. 네, 나이스 챕 좋습니다.